안녕하세요. RPG 보석찾기 슝슝늘보입니다. 게임은 많은데 할 게임이 없다. 맨날 같은 게임. 롤, 배그, 옵치, 서든, 피파? 뭐 같은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시대. 꾸준히 느긋하게 PC RPG 게임 하나 하고 싶은데 항상 순위권인 메이플, 던파는 하기 싫고 뭐 없나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한 슝슝늘보의 게임 산더미 속 RPG 보석을 찾아라. 아 힘들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게임은 2002년 정식 상용화된 게임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입니다. 당시 넷마블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임 중 하나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상용화된 게임 기준 두 번째로 풀 3D MMORPG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 3D MMORPG는 NAG라고 합니다. 라그아임의 선정 기준 검사를 시작합니다. 인기 검색어 순위 302위. 업데이트는 신기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종족은 돌림판 결과 휴먼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정액제가 사라지고 부분 유료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게임 사운드 자체에 문제도 있는 것인지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는 곳이 더 많았으며 효과음 자체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패치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패치 내용을 확인하자 이벤트와 주든지 버프 변경 말고는 사실상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했다. 선정 기준 미랄로 인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이미 플레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일정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초반 종족을 선택하고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무런 튜토리얼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국산 첫 풀 3D MMORPG인 NAG도 튜토리얼은 진행을 하였는데 두 번째인 주제에 튜토리얼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벤토리를 열게 되었고 강력한 1렙짜리 무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냥터를 찾기 위해 미니맵을 켰으나 보이는 것은 지형 이름뿐 몬스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은 NPC 위치도 표기가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원하는 NPC를 찾기 위해서는 NPC와 유저를 구분해가면서 하나하나 클릭해보고 위치를 기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분명 다른 게임도 없는 게임이 있었을 겁니다. 1점짜리 게임들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디지몬 RPG, NAG, 아스가르드, 어둠의 전설 모두 NPC의 위치는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도저히 플레이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육성을 찾아보게 되었고 공식 카페에 나와있는 공략 중 무자본 육성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그러쉬라는 게임 내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로 육성을 진행하였으며 150까지는 무료로 제공되기에 다른 게임들에 비해 상당히 편안하게 손을 놓고 육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옛 추억들을 찾아 로스트렐름성까지 가서 라그러쉬를 이용하여 사냥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던전에 들어가서 사냥도 진행해보았는데 던전 안에서는 라그러쉬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잠깐 추억만 떠올리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켜놓고 사냥한 시간만 놓고 보면 30시간을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필드에서 밤새 돌리기도 하며 밥 먹는 시간에도 사냥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러쉬를 키지 않을 때는 샬롬 필드의 커터 리자드만 골라 사냥하며 레벨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 노가다 게임으로 목표는 라비 애완동물을 키워보고 싶어 90까지 찍고 게임을 닫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냥 진행 중 친절한 유저분을 만나게 되었고 레벨 100까지는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목표인 라비아를 지금까지 모은 돈 대부분을 사용하여 사게 되었고 등에 단체로 돌보기를 20시간 라비를 만나게 되었지만 수의사품으로 너무 자주 돌아가는 라비를 보고 게임을 끄게 되었습니다. 라그아임 자체의 후견인과 장비 지원을 해줄 것 같은 쿠폰들이 보이지만 정작 모험가 도우미에게 가서 교환하여 보면 버프 아이템만 주게 됩니다. 후견인을 구하면 장비를 준다고 하여 후견인을 구해보려 했지만 유저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찾아보니 후견을 해주는 자 입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시간 낭비라는 내용을 보게 되고 깔끔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키자마자
유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보였던 게임으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추억만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다른 게임들에 비해 처음부터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공략을 보더라도 신규 유저들이 일정 수준 이상 플레이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과거 향수를 체험해보기 위해 잠시 플레이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임입니다. RPG 보석찾기 콘텐츠 초반부터 생각해뒀던 게임 중 하나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라그하임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사운드라는 게임의 기초적인 문제조차도 패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1점짜리 게임들도 패치는 진행하며 운영진들이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신규 복귀 유저를 위한 이벤트 자체도 과금을 유도하는 것뿐 진짜 신규 유저를 위한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최종평가와 점수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래된 게임 자체 문제보다도 운영 쪽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진들이 운영 자체를 하지 않으며 사실상 정액제 게임인 이 게임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거 향수 체험은 150까지 라그러쉬를 이용하여 가볍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은 부활 야파입니다. 지금까지 꽃등심TV 슝슝늘보였습니다.